부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이바구입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을 강타한 각종 재난 사건 사고들. 다가올 재난은 안전하게 대비해야겠죠? 그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홀트 부산 후원회에서 주최한 일일 카페 현장 소식입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부부들의 고민 함께 나눠요. 부산통 부부클리닉. 오늘부터 스튜디오를 찾아준 뉴페이스 정미애 선생님과 오늘도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주민바다TV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재밌게 배워보는 사투리 로드쇼. 오늘의 사투리는 단디인데요. 오늘도 단디 배워볼까요?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노래교실 배워봅시다 노래편. 오늘 배워볼 노래는요. 김용임의 내 사랑 그대여입니다. 경쾌한 그 노래 오늘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지역 주무관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식 SNS로 본 금정입니다.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SNS로 본 금정 놓치지 마세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직장인의 하루 중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시간은 오전 10시 4분. 반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일의 능률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시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다름 아닌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전날 숙면을 취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은 주말에도 예외가 없겠죠? 다가오는 주말 활기찬 하루를 열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깨우는 이 시간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올 한 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큰 사건을 꼽으라면 지진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지진이 생긴 이후 각 지역에서는 재난 발생 대비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장군에서도 규모 7.0 강진에 대비한 지진 대피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생했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재난 사건 사고의 발생이 잦았는데요. 이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요. 여러 기관들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현장입니다. 실제를 방불케하는 이 훈련은요,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그리고 기장경찰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10여 개의 기관에서 총 190명이 참여한 아주 큰 훈련이었습니다. 현장에 맴도는 긴장감만큼은 실제 상황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해서 안전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응해야겠죠? 이 훈련을 통해 앞으로 더 성숙해질 피해 상황 대처 능력 기대할게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한 이번 훈련은
관계 기관과 시민들 모두에게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안전은 안전할 때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재난 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일 홀트 부산후원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쌀쌀한 날씨, 마음의 정을 나누는 일일 카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지난 11월 2일 홀트 부산후원회와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일일 카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복지사업기금 마련 행사입니다. 올해가 아마 10년 정도 저희가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일 카페로 모아진 사업기금을 이제 난방료라든지 이제 겨울용품들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날 카페는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홀트 부산 후원의 유금순 회장은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홀트 봉사활동만의 특별한 보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즘 노인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함으로 주위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이외에도 이웃사랑 바자회, 난방료 지원사업, 청소년 나눔 실천 프로그램, 청국장, 어르신들 무료 검진 등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일 카페 현장에서 부산 시민기자 임영찬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복지사업기금 마련으로 열린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태어진다면요. 소외된 이웃들의 이 겨울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1976-9393으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리얼 부부 상담소 부부 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 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재혼 가정에 대한 사연입니다. 요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서 재혼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재혼 가정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가정 내 갈등도 깊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재혼 가정 오늘 이 고민 두 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부공감클리닉과 함께해 주실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혜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소통 전문가 정미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미혜 선생님 오늘부터 저희 부산통 새 식구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평상시에는 부산통의 시청자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문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통 전문 상담가라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소통 전문 상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상담해 주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소통이라면 제일 첫 번째로 가정 내에서의 소통이 먼저 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부부 간의 뭐 대화에 관한 소통,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강연 주제로 주로 다루는 소통 문제는 서비스 현장에서 감정 노동자들의 고객과의 소통, 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에 관한 문제를 주로 고민 상담할 때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통 전문 상담가 정미 선생님과 함께할 첫 번째 주제 바로 재혼 가정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 재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옛날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불합리한 결혼을 굳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 100세 시대의 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선택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다시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선택에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김영은 시민 기자님, 이혼, 재혼 가정 예전과 달리 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여지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혼 가정, 재혼 가정도 많지만 두 가지 모두에게 진통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 홀로나 한부모 가정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는 뭐 이런 풍경이 아무렇지 않게 사회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늘고 있는 만큼 재혼 가정이 갖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도 상담소로 문의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재혼 가정의 갈등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사실 재혼을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성년인 경우에 갈등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모르고 받아들이는데 네.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제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부모의 재혼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재혼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예민한 때라 사춘기는 아이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부모님이 뭐 이혼이나 재혼 문제까지 겹치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아이들과의 갈등을 또 피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 가장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사례를 함께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고 오실까요? 주변의 시선과 우려를 뒤로하고 저희 부부는 어렵게 재혼을 했습니다. 저하고 달리 초혼이었던 아내는 결혼 초부터 재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성심성의껏 돌보고 키울 거야. 진짜지 여보, 고맙대. 괴물한 소리 안 듣게 할 테니까 두고 봐. 하지만 아내의 결심이 아이들과 아내의 살례를 오히려 갈라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남의 자식인데 잘해주면 좋지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한 아내의 관심은 사랑인지 아니면 자격지심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은 심한 간섭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상이라, 요즘 너 옷차림이 이게 뭐니? 후줄근해서 꼭 엄마가 안 챙겨준 것 같잖아. 엄마가 아침에 빨간색 입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엄마가 골라준 거 입어 얼른. 엄마, 붉은 악마도 아니고 이게 뭐고 촌스럽고로. 너는 빨간색이 잘 받는 얼굴인데 왜 엄마 말 안 들어? 아, 진짜. 아빠, 아빠. 와, 와 그러노? 아, 아줌마가 싫다는데 자꾸 이거 입을 한다. 아빠가 말 좀 해도. 아내가 좀 너무한다 싶어서 전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안다 아이가. 상일도 이제 사춘기인데 자기 생각도 있고 자유를 좀 줘라마.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 정말 몰라? 만약에 애들이 옷이라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내가 괴물아서 저런다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나는 내 자식처럼 입히고 키울 거야. 당신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심하다 아이가. 뭐가 심해? 당신도 지금 혹시 날 아직도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우리 아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일아, 너 학원 가라는데 오늘 빼먹었다며? 아, 그러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지지.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가기 싫어요. 하루쯤 안 갈 수도 있는데 뭘 그래요? 뭘 그래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 진짜 엄마는 안 그랬다고. 뭐? 여보, 여보! 아, 또 와그라노! 얘 말 좀 들어봐. 진짜 엄마랑 날 비교하는 것 좀 봐.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말 좀 해봐. 당신이 좀 심했네. 자꾸 아들 당신을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애가 삐뚤어지는 거다. 지금 나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 계모는 친자식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 집에 빨래하고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아? 지금 그 말이 아닌 줄 알면서 와 그러노?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해. 내가 당신과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계모라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 아내의 심정 이해는 하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위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좀 알려주이소. 정민 선생님, 오늘 저희의 연기 처음 보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아, 정말요? 맞습니다. 아니, 시민 기자님은 그냥 그 역할의 아이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제 연기는 조금 아직 아니요, 못 해봐서 미안해.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인정하세요, 잘하실 인정하세요. 것 같고요.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그 네. 연기가 아니라서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뭐 진짜 엄마가 되고 싶은 아내의 심정 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만의 입장을 자식과 남편에게 강요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재혼하는 경우에 특히 이 사례와 같이 네. 아내가 초혼이라 아이를 양육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네네.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마음은 남편 입장에서 무척 고마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엄마와 아내 되기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것은 굳이 재혼의 가정이라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경우 흔한 일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이의 생모인 경우에도 자식과 남편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간섭한다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괜히 제 사춘기 때가 기억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저는 남편의 태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분명 아내와 자녀의 문제인데 매번 아빠가 이렇게 쪼르르 간섭하는 거 이게 관계 개선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예, 보는 방향에 따라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재호는 이쪽 강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비교하고 싶은데 익숙했던 이쪽 강가에서 낯설고 알 수 없는 저쪽 강가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고 보기보다 멀 수도 있습니다. 쭉 이어진 다리가 필요할지 아니면 돌다리 몇 개로도 족할지는 남편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례의 경우에 아내 입장과 아이의 사춘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아이들일 것 같은데요. 그쵸. 뭐 갑자기 생긴 새엄마, 뭐 친엄마라고 강요하라고 하고 그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아빠, 이 모습만 봐도 아이들에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게 재혼이 아니어도 결혼 생활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제가 생각할 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경우에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조언을 좀 구하고 남편을 통해 의사 전달을 좀 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참견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사례의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걸 감안하면 재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그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맞아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언쟁을 벌이면 사례와 같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 먼저 아내에게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종 매체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가 수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선생님, 네. 이게 그 방송용 멘트 말고요. 네. 현실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글쎄, 이 재혼한 엄마가 다가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걸 해주는 게 아닐까요? 가족이 된다는 거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네네. 식구가 된다는 건 밥을 함께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두 사이가 어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 시작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먼저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새로운 엄마에 대한 친근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싫어하는 것 하지 않기 그리고 좋아하는 것 해주기 참 간단한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재혼과 이혼이라는 게 부부 서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재혼 혹은 이혼에 앞서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 줘야 하죠. 예, 재혼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모의 양육 태도를 꼽자면 저는 스며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재혼의 경우에 어쩌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어떤 시기인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가장 상처가 적은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곧바로 새로운 부모 관계를 주입하기보다는 서두르지 말고 아주 천천히 그 역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이혼 가정이 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하고 그리고 재혼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을 앞둔 그리고 재혼을 앞둔 가정에게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우리가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혼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혼의 선택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쪽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새부모와 아이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충분히 의논하고 상담 등을 통해서 그 대책을 사실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관한 어떤 그 과정 중에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이해나 어떤 설득 또는 재혼 후 새로운 가정에 대한 서로의 배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했다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 부부 서로가 가진 마음의 병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신다면 보다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은 시민 기자님, 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클리닉 가슴 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 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라 웃고 싶어지는 저 스마일 메이커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주민바다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감 있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배워보는 시간 사투리의 전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부산 본토 발음을 확실하게 구사해줄 전설 씨와 부산 사투리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사투리의 전설 지금 시작해볼까요? 레슨 10. 야, 아, 몇 번을 말하노 몇 번을. 미안 이게 잘 안 되네. 살 밟으면 된다니까 살. 알았어.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야, 그냥 살 밟으면 돼. 알겠지? Go. 간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간다. 여기서 보드랍게. 보드랍게. 오케이. 얘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야, 인자 좀 하네. 야, 우리 후진도 한번 해보자. 후진? 야, 잠깐 세워 봐봐. 아이, 살살 밟으라겠다 이거. 사람 죽일 일인가? 미안, 이게 왜 잘 안 되지? 아, 그냥 밟으면 되는 건데, 밟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나?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뭔 소리야, 씨. 네 발이 고장났겠지. 미안, 괜찮아? 몰라, 씨. 야, 차 굴러간다. 야, 브레이크. 별아, 단디 좀 하자. 미안. 자, 다시 해볼게. 단디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카 너 또, 씨. 네가 단디 하자며. 하자, 단디. 어? 전설 씨, 어디 있다가 오신 거예요? 요 단디, 요거는 단단히 똑바로 제대로 뭐 이런 뜻을 가진 우리 부산 사투리입니다. 아, 난 또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요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부산에는 이 말주름 현상이 두드러지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요 단디라는 표현도 이 말주름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리 부산 사투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단히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뭐 다른 의미로는 똑바로, 제대로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똑띠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 단디. 뭔가 모르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드네요. 하모네, 우리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Listen. 단디 좀 해봐라. And repeat. 단디 좀 해봐라. 마, 날도 추운데 단디 챙겨 입고 있어. 날도 추운데 단디 챙겨 입고 오이소. 니 이럴수록 마음 단디 무라. 니 이럴수록 마음 단디 무래. Exercise 1. 단디 보고 갈아타이소. 2. 단디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전설씨, 운전 잘하세요? 아, 그럼요. 예. 베스트 드레스 드라이버 아닙니까? 드라이버, 예.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베스트 드라이버라면서, 예. 우리 삼촌 차랑 이게 다 다르네. 이게 브레이크 왼쪽에 있네. 단단히, 똑똑히, 제대로의 의미를 가진 단디. 이 말에서 전해지는 어감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은 분들의 마음이 힘든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디, 똑띠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정통 사투리를 배워본 시간, 사투리의 전설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코너 배워봅시다입니다. 예, 오늘은 유별 노래 강사님과 멋진 노래를 배워볼 텐데요. 유별 강사님과 배워볼 오늘의 노래는 가수 김용임의 내 사랑 그대여입니다. 예, 제목에서부터 사랑의 절절함이 느껴지는 김용임 씨의 노래, 유별 강사님과 함께 배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별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노래는 사랑이 듬뿍 담긴 내 사랑 그대여. 네, 배우시겠습니다. 그럼 1절 네, 불러볼게요.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내 마음은 내 가슴에 담비를 부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 난 못 살아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 영원 영원히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 거예요. 뭐든지 드리겠어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그대를 좋아해 사랑해. 내 사랑 그대여. 네, 제목이 내 사랑 그대여죠. 그래서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예,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려면 이 노래가 당긴 몸을 요거는 약간 써야 노래가 재미가 있습니다. 예. 맨마을은 내 가슴에 담비를 뿌리는, 이렇게 노래를 그냥 밋밋하게 하시면 노래 재미없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약간 템포 좀 빠르잖아요.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약간 통통통 튀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시면 노래 좀 맛있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맨마을은 내 가슴에 담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이렇게 가시고요. 첫 번째 포인트.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대 두고 나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기를 강조하셔야 돼요. 그냥 못 살아요. 이러면은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대 두고 나는 못 살아요. 요렇게, 예, 두 번째 포인트. 요렇게 가시고요. 네. 자. 그 다음, 네, 또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여기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 노래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높은 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요렇게, 네, 그렇게 가시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 내 사랑 그대여. 그대여가 이 노래는, 예, 좀 고음이에요. 그래서 그대여 할 때 단전에 힘을 딱 주시고, 예. 내 사랑 그대여. 이렇게 해야, 예, 여가, 예, 길게 쭉 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예, 불러보겠습니다.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맨마을은 내 가슴에 담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 난 못 살아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 영원 영원히 내 곁에 만 있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 거예요. 뭐든지 드리겠어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그대를 좋아해 사랑해. 내 사랑 그대여.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대 없이 난 못 살아요. 맨마을은 내
가슴에 단비를 뿌리는 그대를 너무나 좋아해. 달사랑 한다고 말해요. 그대 두고는 못 살아요. 번줄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해. 이 세상 영원 영원히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대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예요. 뭐든지 다 주세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그대를 좋아해 사랑해. 내 사랑 그대여. 네, 내 사랑 그대여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 노래 잘하시면 주부님들은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남편분들이 또 사모님께 해드리면 또 사랑을 듬뿍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내 사랑 그대여 많이 부르시면서 사랑 많이 받으시고 사랑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보다 더 절절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을까요? 김용임 씨의 노래는 얼마 전 소개됐던 부초 같은 인생처럼 말하듯이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요. 여러분도 이 가을에 절절한 사랑 노래를 한 곡 배우고 싶다면 내 사랑 그대여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유별 강사님 노래교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SNS로 본 금정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본 금정입니다. SNS로 본 금정구, 매주 금정구의 최신 뉴스를 금정구청 직원분들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금정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김영숙님이 전해주시는 금정구 소식 함께 만나봅니다. 이번 주 금정구 SNS 소식을 전해드릴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김영숙입니다.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UN에서 최초로 발의되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금정문화회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정과 아동권리주간 기념식을 가집니다.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란 주제로 아동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소망타일 만들기, 아동권리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로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소식입니다. 소위 계청을 직접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금정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은 한방, 양방, 안과진료의사와 간호사 등 9개 분야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나눔 실천 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소위 계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날 미용, 이발, 어르신 사진 촬영, 생활 민원도 접수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보무사 지하철역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금정문화재단에서 국제문화예술교육 NGO인 국제교육문화개발 프로젝트와 협약을 했습니다. 금정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날 지역 예술가와 픽처맵 프로그램 워크숍도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교육자와
교수가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교육 문화 개발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번 주 SNS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저기 단풍이 떨어지는 늦가을, 밤의 길이가 점차 길어져 계절 변화를 느낍니다. 기온도 차가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부산시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금정구 소식과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교육문화개발에 힘쓸 프로젝트 소식이 금정구 주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매주 사회복지와 문화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금정구. 앞으로도 부산 최고의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금정구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2296님입니다. 두 그릇 뚝딱, 낙지볶음과 된장찌개 배 든든하게 먹으니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낙지볶음은 된장찌개나 청국장, 이런 찌개랑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5189님입니다. 새 보금자리, 이사했답니다. 예쁘게 꾸밀 생각에 즐거운 퇴근길이에요 하셨는데요. 아유, 그 설레는 기분 알죠? 이사 축하드립니다. 2917님입니다. 슈퍼문, 크고 둥근 달 보면서 소원 빌어봤어요. 건강이 제일이겠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제일입니다. 금정구입니다. 남산동 복지인적안정망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5개동 복지통장과 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복지역량 강화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금정문화재단과 주한 케냐 대사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옐로 카펫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서동초등학교, 동현초등학교 두 개 학교 앞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횡단보도 벽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옐로 카펫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홀로 어르신께 수의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는데요. 주식회사 보성삼배섬유와 부산 여성소비자연합의 지원으로 관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수의 90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추진한다는데요. 음식점, 숙박시설 등 건물 분위기에 맞게 제작 가능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유라리 광장에 들어설 푸드트럭 운영자를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유라리 광장 거리 공연 열어서 옛 향수와 즐거움 가득한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남포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공모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라스밴드 거리 공연을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펼쳤다고 합니다. 중구입니다. 파랑새 희망가게 운영해서 우리 이웃에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파랑새 희망가게 쿠폰을 보수동 맞춤형 복지팀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쿠폰으로는 지정된 가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구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선도 관련 홍보물 배부를 비롯한 거리 선도 활동을 전개합니다. 부산진구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접수받습니다.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12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12월 6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함께 지지고 볶는 난장판이 공연합니다. 실내악 연주와 사물놀이, 연희마당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소리 14회 정기공연이 펼쳐집니다. 모둠북과 민요, 영남북춘 등을 12월 9일에 공연합니다. 동네 마지막 한량 두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왕무와 지전춤 등을 12월 11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담무용단의 세 번째 정기 발표회가 공연합니다. 신예담의 춤 다섯 번째 이야기를 통해 살풀이, 태평무 등을 선보입니다. 못생겨서 놀라고, 향이 좋아서 놀라고, 향에 비해서 맛이 너무 별로라서 놀란다는 모과. 이렇게 세 번 놀라게 한다는 모과가 다이어트에 좋다면 네 번 놀라는 셈이 되나요? 이 모과에는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철 모과를 황설탕이나 꿀을 넣고 재웠다가 차로 마시면 맛도 좋고 다이어트,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모과와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